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면은 팀엑스는 왜 OS를 만드는 거야? 전체 보십시오. 아까 보셨잖아요. 통역이 없이 클라우드로 가려면은 통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윈도우하고 리눅스는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죠. 진정 클라우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PC OS를 하는 게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명. 정말 어렵고요. 기존의 3, 4세대 모델로는 이러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3, 4세대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은 AI와 애자일한 비즈니스 업무가 결합돼서 플랫폼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여기에 보이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 고민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비즈니스의 진흥화입니다. 그리고 그 진흥화의 기술적인 목표가 바로 AI가 되겠죠. 우리는 클라우드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진정한 협업의 진흥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AI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AI 코어 영역,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의 문제를 풀어줄 AI 앱 영역, 그리고 이 모든 모델들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엔진이 있는 바로 AI 플랫폼 영역입니다. 저희 팀엑스가 생각하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무엇일까? 뭐 저는 한마디로 이 클라우드 시대, 모든 것이 서비스인 시대의 서비스의 핵심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팀엑스에 있는 1,500명 직원들은 지금 다 이 투어피스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페이스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베타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서 오픈했고요. 좀 더 협업하고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